나는 소리 세 번째, 연발음. 턱관절 장애 증상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 관절 원판이 완전히 망가져서 앞으로 밀려나가 작동하지 않게 되고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마다 콧등골이 아래쪽 벽과 하악과두가 직접 부딪히면서 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 맷돌이 날리는 소리나 다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머리카락을 비빌 때 나는 소리와 가장 흡사하다고 하여 연발음이라고 부릅니다. 턱관절 문제는 단순히 턱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전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틀어진 턱이 얼굴 모양의 변형을 일으켜서 안면비대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턱을 움직일 때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자꾸 들린다면 별일이 아닌 일로 넘기지 말고 꼭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